어릴 때부터 유독 트로트를 불러 할머니들의 사랑을 독차지한 서희 양. 동네에선 이미 유명인사라죠. 언니 다녀왔어요.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서희 양. 아니, 노래방 기계가 또 있네요. 근데 왜 노래방이 두 개예요? 방앗간에 있는 거 아니에요, 이거? 아, 옛날 구형 노래방은 네. 할머니들이 그 방앗간에 서희가 놀면 노래 한 번씩 해달라고 하니까 그 이제 방앗간에 하나 놓고 지금 이제 새로 나온 거 이게 또 서희하고 음이 맞다고 해가지고 이걸로 많이 집에서 연습하다 보니까 노래방 기계가 두 대가 됐어요. 제가 이걸로 보이스트롯에 나갈 노래들을 다 연습했어요. 이게 저의 스승님이에요. 서희 양에겐 없어선 안 될 보물 1호. 매일 밤 노래방 기계로 연습을 하는 서희 양. 덕분에 가족들은 콘서트장 따로 갈 필요 없답니다. 어릴 적부터 타고난 끼와 재능으로 각종 노래자랑 대회에서 상을 휩쓸었던 서희 양. 트롯 신동으로 일찍이 가수의 꿈을 키웠다는데요. 신문에 기사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저는 뭐 인터넷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요. 기사가 되고 싶다 해서 그 소식지에 이렇게 실렸고. 서희 양이 유명해진 건 트로트를 전문적으로 배운 적 없이 스스로 터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라는데요. 서희가 언제부터 이렇게 노래를 부른 거예요? 아, 제가 서희 어렸을 때 두 살인가 세 살 때 기억인데 그 동영상 찍어놓은 게 있어요. 이때부터 끼가 있었나요? TV에 나오는 트로트를 옹알이로 따라 부르기 시작했고 기저귀도 떼지 않았던 세 살에 첫 무대에 올랐답니다. 서희를 갖고 클래식 같은 걸 들으면 그 이제 뭐 발길질하거나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트로트를 들으면 되게 얌전해요.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유독 트로트를 좋아했던 서희 양. 타고난 재능을 발견한 후 수많은 가수들과 함께 무대에 올랐다는데